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이 경륜과 구속사에 대한 공부를 주일밤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저녁에 무슨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의 상주신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계신다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하나님 계신 증거를 보여주라 그러면 나도 믿겠다 이랬을 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긴 한데 증거를 보여주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이 사람한테 말해줄 수 있지? 이게 당황을 하고 그거를 설명을 못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 너 하나님 계신다면서 하나님 계신 증거 보여달라니까 그것도 못 보여주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신이 있으면 보여줘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겠어요? 첫째, 우리 인간의 본성과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겠죠. 위급한 일을 만나면 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불교의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알라를 믿는다는 사람도 다 소용없어요. 정말 위급한 일을 만나면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과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물,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속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로마서 1장 19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그런 어떤 모든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놓은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모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안 계신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2천 가지 넘는 그런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도 어김없이 모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하면은 뭐가 와요? 응답이 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이건 어떻게 해? 죽은 신이에요. 여러분, 바알의 그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었잖아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지금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머뭇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서 정말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살려는 다 백성들이 그때 어때?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는 그걸 보니까 여호와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또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변화의 기적. 정말 이 사람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이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 사람이 변해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죠. 병원에서 당신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 이런 일들이 도저히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변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그 삶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게 다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다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우주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정말 지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신이 있다면 이런 질병과 고통을 그대로 침묵하고 계시는가,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인가, 사후의 세계는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죽음 앞에 가니까 이제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 현존하는 여기 말씀에 지구상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가장 많은 그런 방언으로 나라의 말로 번역돼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읽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이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은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인식하게 되면요, 이 말씀에 신적인 권위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대하게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이거를 그냥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꾸며낸 이야기 아니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영어에서는 이걸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이게 책이라는 의미죠. 이게 책 중에 책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경전 이러는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는 것에 자연 계시가 있고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게 이게 뭐냐면은 특별 계시. 성경을 그래 특별 계시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정말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1번 하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이건 특별 계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니까. 근데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불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성경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라는 이런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죠. 모세오경 그러잖아요. 모세오경. 예. 네. 그 모세오경 보면은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게 있죠. 그럼 그건 너 예를 들어서 시내 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돌판에다 십계명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했다 십계명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이런 걸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한 거.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걸 기록해 놨으니까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은 보면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어떤 성경은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했어요. 어떤 건 마태가 기록했죠. 그런데 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것을 성경이라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 감화 성령으로 역사해 가지고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가 마태가 기록했는데 이걸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태 마가를 감화 감동 역사해 가지고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은 약 1600년 동안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160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1600년 동안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신약시대 그 초대교회 100년 그때 될 때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 96년에 기록되는데 그때까지 해서 한 1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한 저자가 얼마나 되냐? 4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직업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그리고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고 문화권이 다 다르고 구약은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이런 게 다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성경은 엄청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이제 뭐 이게 뭐 짐승의 짝을 놓고 이제 이렇게도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 밑에 보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데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냐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궁금한 모든 것, 다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거기 이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사실 오늘 우주의 기원 이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걸 좀 먼저 하도록 다시 해서 제가 하고 다음 주에 지금 하려고.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창조론자와 진화론자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떤 이제 그 뭐를 믿냐면 빅뱅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믿어요. 빅뱅. 이게 뭐냐면 지구에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압력이 증가하고 증가하고 증가하면서 이런 어떤 우주에 별들이 생기고 은하계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했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게 이론이 이런 이론이 생겨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대. 이것은 전부 다 근데 진화론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어떤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 가설을 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성경은 명확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어디에서부터 이게 하늘과 땅과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명확해.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랬더니 굉장히 한 그 뭐 고대 이런 동양의 그런 어떤 학문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막 이 종교 저 종교 많이 섭렵하면서 과연 이병철 행자도 그랬잖아. 어디로부터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인가 답을 못 찾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어르신도 막 그걸 찾았어요. 이 종교 저 종교 막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헤맸대요.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답을 주지 못했어. 근데 성경을 딱 한문으로 된 성경 이분이 한문 공부를 많이 딱 주니까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한절 딱 보고 있잖아요. 이분이 그날로 바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로 딱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아무리 찾아도 어디서도 답을 못 찾았는데 그냥 너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디 불교의 경전에 어디 다른데 내가 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우주를 만들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아 오늘날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성경에는 천지 창조, 모든 생명체 창조, 인간 창조, 가정을 세우신 목적, 인간의 범죄와 타락 원인, 그리고 인간의 삶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 또 왜 무지개가 생겼는지, 그리고 계절의 변화, 이 사계절이 생겼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민족의 대이동이 있게 되었으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자녀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덕법, 시민법, 민향사상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사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에 달리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악의 기원, 사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이제 성경에 보면 거인이 막 지구상에 거인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 거인은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게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뭐가 다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마스터 플랜 이런 게 다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이 성경 안에 어떻게 이게 담길 수가 있겠어요? 아, 석가가 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자기가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가?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을 만한가 이거예요. 우리가 기록의 사실성 기록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고고학이나 역사적 자료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은 뭐 굉장히 요즘은 과학이 이제 발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알더라고요. 이 제가 창조과학자가 한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몇천 년 전 이런 것까지 쫙 다 이제 그 하늘의 별자리 움직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한대. 근데 동방박사들이 있잖아요.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이 천문학을 한 사람들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걸 추적을 하니까요. 그 동방박사들을 그때 별자리에 움직임이 있었다는 그게 다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별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 있는 데까지 인도했는지 이것까지 다 나와요. 지금은 정말 기가 막힌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출애굽한 날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몰랐대. 정확히 몰랐어. 막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로 해가지고 싹 하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정확히 나와버린 거예요. 아예 너무나 놀라운 지금 그런 시대.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이거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사실이고 과학적으로 이게 정확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성경을 뭐 신화라고, 목사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그래갖고 홍해바다 갈라진 거 있잖아요. 홍해에서 제일 물이 얕은데 갈대숲 있는 데로 건넜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신학교 교수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 자체를 신화같이 지급해.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은 뭐예요? 그런 어떤 경전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때 대학원 다닐 때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그래요. 아버지 뭐 이제 장신대 같은 데 그런 가르친데 홍해 바다 이 갈라진 거 있잖아요. 홍해 바다 갈라진 거를 장신대 그 교수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뭐예요? 장로신학대학 그 교수들이 야 그거는 신화야 진짜로 갈라진 거 아니야 이런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MDV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목회학 석사 과정이 있어요. 그걸 공부하고 3년 하면 이제 그 고시를 보면 강도사 고시 이제 합격하면 나중에 목사 안수를 주는데 거기서 그렇게 배워도 교수들한테 배워도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절대 목사 안수 받아도 그런 설교 안 한.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보수적이어가지고 만약에 홍해바다로 갈대바다 있는 대로 건너갔다면 당장 노가지에 교회에서.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보수적이어가지고 당장 그 목사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교에서 그때 배워도 교회 와서는 그렇게 못 가르쳐. 감사하죠.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얼마나 그런 부분 감사한지 몰라. 근데 거기만 그런 게 거의 다 그래. 장신대 우리 아들 다닌데도 그렇고 미국에 갔어도 공부해도 이런 지금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신학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 밑에 나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이런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네, 우리가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뭐 이게 학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네, 아라 아라라산? 네, 맞습니까? 네,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쭉 이제 이거 하니까 아라라산에 머물렀는데 지금 이제 터키와 그 뭐 러시아 이런 어떤 접경 지역에 아라라산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게 아라라산일 것이다. 그때 아니면은 이게 어떤 홍수 이후에 좀 어떤 많은 변화가 이 지구상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기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여러 번 그런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봤다고 하는 비행사들 또 소련에서도 가서 이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가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 심판을 받은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 유적들이 다 발견됐어요. 이게 성경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고고학 역사적으로 또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뭐다? 사실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성경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이 임합니다. 성경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진리임. 성경은 왜 믿을만 하냐? 그러면 진리야. 참이라고. 이거는 거짓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네. 영국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원래 바이킹, 해적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버 해협에서 거기를 건너가는 상선이나 이런 걸 공격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아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성경이 원래 어떻게 해요? 카톨릭에서 이 성경을 못 읽도록 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된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번역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여기 헬라어로 된 성경 하나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잖아요. 우리나라가 복음화 율이 빠르고 빨리 우리 민족 복음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만주에서부터 우리말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복음의 전파 속도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헬라어로 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딱 놔두고 강대상에서 딱 하나 자물쇠 채워놓고 평신도가 성경 읽으면 사형을 시켜. 그리고 못 읽게. 근데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미신적인 신앙이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 봐보십시오. 전부 다 뭡니까? 마리아 숭배하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창세기 하면서 나오고 있자면 세라미스라고 하는 니무롯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담무스예요. 근데 이거를 숭배한 것이 그대로 지금 카톨릭에 들어가고 전 세계 종교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든지 이런 여신 숭배, 비너스 숭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런 게 생겨난 거예요. 창세기 그게 다 나와. 그런데 아니 이런 이걸 이런 거 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가서 거기서 미사를 한단 말이에요. 미사. 미사라는 건 제사라는 말이에요. 구약적으로. 지금 우리는 제사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냐?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 그리고 미신적으로, 가톨릭은 얼마나 미신적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가지고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 천주교의 신부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부이고 교수였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되는지 이 사실을 깨닫게 돼가지고 마틴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막 이 그 로마 카톨릭에서 대성당을 짓는다고 면죄부를 팔면서 이거 사면은 지옥에 있는 영혼이 땡그랑 은하가 떨어지는 순간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야 이거 잘못됐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75개 조항이라고 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가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오늘날로 하면 데자부 같은 걸 붙인 거예요.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막 그 천주교에서 파문을 당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호를 받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돼요. 독일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란 나라가 그런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돼요. 근데 영국도 어떻게 했냐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그런 굉장히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교수였는데 이분이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겠는데 막 엄청나게 그때 영국이 이 헨리 8세라고 하는 그런 천주교가 득세할 때 그 왕이 천주교인이었어요. 그 개신교인은 엄청나게 박해한데 이 윌리엄 틴델이 막 도망가서 모르게 뭐 이렇게 하다 해갖고 결국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윌리엄 틴델은 순교했어요. 성경 번역한 것 때문에 순교다.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거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화형당했어요. 그런데 영국이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해적의 나라가 성경을 읽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영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적의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됐어요?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성경 있죠. 제임스라는 그 왕이 1611년에 더욱 온전한 완전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윌리엄 틴데일이 한 것을 갖다가 다시 보완해가지고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영어 그런 성경 버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킹 제임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여러분한테 그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변하고 90몇%까지 그 나라가 다 기독교 이제 국교로 선포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엄청나게 국력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됐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물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에게. 영국이 이렇게 잘 사는 비결, 강대국이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말씀 안에 능력.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은 이거를 위해 성경을 번역하다 목숨을 잃고 여러분 성경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가짜라고 하면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 말씀 때문에 바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자기의 경전을 위해서 이렇게 또 어떤 믿는 바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정말 믿을만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가면 이제 우주항공 미 항공우주국으로 나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인공위성을 지금 뭐 우주안복선을 보내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지구의 이제 궤도를 추적을 한대요. 막 이렇게 뭐 아주 막 한 뭐 10만 년 전 이런 식으로까지 추적이 올라간대요. 근데 추적하다 이게 보니까 왜냐면은 수학 올렸을 때 잘못되면 이것이 궤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런데 보니까 추적을 하는데 이 하루가 빠진 거야, 하루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아무리 또 시뮬레이션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걸 도대체 그 뭐 원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한 거기 그 있는 거기 연구원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들었는데 태양이 멈춘 적이 있고 해가 10도가 물러간다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다 찾아보니까 아 진짜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 내용.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요. 아모리 사람하고 전쟁을 할 때인데 해가 지려고 해. 그럼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해가 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그 원주민들하고 전쟁이 안 끝나고 불리하게 되겠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해요. 태양아 아에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멈출지어다라고. 이야 정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도해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면 태양이 멈춰버렸다고. 멈춰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컴퓨터로 해봤더니 23시간 20분 나왔대요. 40분이 부족한 거야. 하루가 비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고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랬죠. 아니 지금 곧 죽게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 해놓고 죽게 생겼는데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니까 안 믿겨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안 믿겨집니다. 아,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하스라는 그 왕이 만든 회시계가 그때 있었는데 아하스 일령 회시계 위에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로 갈아갈 거예요 뒤로 10도로 갈아갈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럼 자연의 순리대로 앞으로 가는 거는 그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해가 어디로요? 뒤로 10도 물러갔대. 그것을 컴퓨터로 하니까 얼마냐? 40분이야.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하루를 찾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이 뭐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막 천문학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더 발전하면서 막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로 막 드러나고 있어.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아구까지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능력이 있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는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만나봤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갔더니 가서 안수 안 했는데도 그 중풍병자로 병들을 주워가던 하인이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능력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단순한 어떤 그런 경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예, 성경을 이제 기록한 목적은 많이 있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적게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전체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부어 보낸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그 암송 구절이라고 거의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옛날에 그래,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라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어떤 예언서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디모데후서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요. 그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한테서 성경을 배웠어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또 여러분 열심히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했잖아요. 제가 보면 이, 그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안 하면요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고 고통을 당해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그럼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을 성경을 먹이는 엄마, 그래서 말씀을 먹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게 해. 디모데에게 그래,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러는데 말씀을 안 먹이고 막 세상 학원에는 열심히 보내고 뭐 이것저것 시키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그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초등학교 좀 고학년만 돼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다루기 어렵죠. 중학교 가봐요. 교회 가져가면 갑니까? 안 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을 가르친.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나이가 이제 좀 애들이 이렇게 더 이제 먹으면은 이게 성장해 가면은 어려운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될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잘 자라게 하려면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면 최고 좋죠. 매일 못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어땠냐면 매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장모님이랑 아들이랑.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 장 그냥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간단하게 어떤 그냥 말을 아주 짧게 하고, 그냥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다 바쁘다 해가지고 이런 예배를 전혀 안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쇠만하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어머니, 그 외할머니, 어머니 로이스가 유니게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성경을 기록한 목적,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이 있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나?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만들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안 배우면 있잖아요, 성경으로 배우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아.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옛날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이것이 온전하게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없고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분별을 제대로 못해. 첫째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영분별의 은사로 분별하고 막 이렇게 다른 것으로 분별하는 건지, 이게 말씀을 모르고서는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성경 안 읽어. 절대 성경 안 읽어. 미사책이나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주문 외우듯이 있잖아요. 그냥 저기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묵주 돌리면서 이렇게 하더니 그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해요. 막 종교적으로 성모 마리아요 저쪽 막 그런 주문 외우듯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오늘날 개신교인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돼요. 성경을 안 읽어. 교회 다니는 성경을 안 가지고 와. 여기 지금 오늘 성경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을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 아,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제가,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 저도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저는 컴퓨터를 못하니까 어떤 때는 스마트폰이 고마워요. 예, 스마트폰은 탁탁 누르면 이제 되니까. 근데 컴퓨터는 이거 하려면 제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
이거 다른 거 뭐 검색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엉뚱한 거 다른 거 봐가지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 아이 스마트폰 이거 없애버리기도 그러고 제가 좀 그래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카톡도 올 때 필요한데 제가 카톡도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막 카톡 하면서 이래 돌아가지고 아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카톡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놈의 기도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에 한 30분인가 했는데 금방 막 여기저기서 카톡 오길래 아이 빨리 이거 없애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이거 카톡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들이 아니 왜 목사님 뭐 카톡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대요 막 그래. 예.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뭐 좀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면 또 지 혼자 잘난 체 한다 하니까 아 그냥 뭐 좀 제가 그것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저는 카톡을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고 이래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 뭐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말씀 속에서 내가 그래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면은 아 전혀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예, 성경을 기록한 목적.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제 전에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출애굽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출애굽한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20세 이상만 얼마 60만 한 보통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20세 이상만 60만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보면은요. 광야에서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고린도 10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어도 막 음란한 짓도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막 분쟁하고 또 하여튼 이게 막 교회가 은사 문제, 제사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막 등등 얼마나 막 무질서하고 복잡했는지 몰라. 부활이 없다고 막 한 사람 있는가 뭐 아주 별별 이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쭉 써서 보내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이 사람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제가 볼 때. 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파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한번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마귀적인 가르침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세례를 받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조상들이 어떻게 돼요? 구름,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바다, 홍해바다를 건네 이것을 뭐 영적으로 세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바다는 물 세례를 의미해요, 영적으로.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는데 이 생수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첫째 어떻게 하다가 멸망을 당했냐. 우상 숭배하다 멸망하고, 간음하다 멸망하고, 시험하다 멸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멸망하고 네 가지 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네 가지 크게 나와.
우상 숭배, 간음, 음행의 죄, 그 다음에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뱀에 물려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죽고 또 불로 살라가지고 죽고 등등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금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놨다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너희도 저렇게 살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참, 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주님이 또 성경을 기록해 놓은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교훈한 것이지만 또 우리로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보면은 그때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밧모섬에서 이걸 기록해서 초대교회에 이제 보내라 했잖아요. 그럼 초대교회가 그때 어때요? 이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이 주님께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보낼 때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그런데 이거를 기록해가지고 주님이 그 말씀을 보낸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지금 악의 세력이 날뛰고 로마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별별 일 다 해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있지만 너희는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노릇에 참으라.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그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 주님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너희들이 다가올 일을 대비하고 승리하라 그러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인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벌벌벌벌벌벌 맨날 666 표 받으면 어쩔까, 저 그리스도한테 뭐 해가지고 대화를 안 들어가면 어쩔까, 맨날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 아 주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이중적인 애언이에요. 이게 뭐냐,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할 때도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 누구에게 가서도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막 낙심되고 절망이 되려고 이런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어디서 어때? 그때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주님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나에게 주는 거야. 소망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봐요. 막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막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말하지 말고 성경을 다 한번 읽어봐. 저도 엄청나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성령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제 기적 끝나고 은사도 끝나고 정경이 완성됨으로 뭐 이런 게 모든 기적과 은사와 이런 건 다 끝났다는 데서 제가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해갖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뭐 했을 때 막 그리고 저를 와서 막 사람들이 그때 막 공격하는 거야. 막 엄청나게 모든 사람이 다 막 나를 공격해. 그렇게 가르치는 데서 제가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니야 오순절 사건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어 이랬으니 어떻게, 난리가 나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다 읽으니까 성경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시편을 읽는데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 했던 그 기도들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를.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만 읽으면 돼요. 다 금방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아,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고 이래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요셉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어쩌다 진짜로 어쩌다 한번 할뚱말뚱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내가 막 힘들 때 주여 하고 막 방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사랑한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내 안에서 영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에 여호와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 못 끝낸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거 빨리 끝내고 이제 다음 주에 뭘 하겠어요? 우주의 기원부터 이제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건 좀 재미가 더 없어. 그거는 그런 걸 해야 좀 아이고 좀 재미가 있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 다 끝낸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7번까지 하고 끝낸다는데 다 벌써 접어버려요. 아, 야, 아 나는. 아니 제가 분명히 그랬죠. 성경이 기록 목적까지 끝내고 한다겠는데, 아니 그거 다 안 끝났는데 싹 다 접습니다. 아 접어요. 아, 저도 눈치 코치가 있는 사람이라 더 안 할랍니다. 아, 다 접었는데 또 내가 이제 꺼내갖고 하자가면은 또 여러분한테 제가 예, 안 되죠. 저도 눈치 코치가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명기 28장 너무나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돼요? 뛰어나. 아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부인해서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부정했지만은 그들은 뭐를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도 성경을 읽으면 다 지혜로워지고 명철하게 된다고. 아멘. 아니 여러분 솔직히 어디 학문을 뭐 별별로 했다해도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어디 가서 말해보라고요? 어디서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뭘 어디서 이게 이 생명체가 어디서부터 왔냐? 그럼 말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